이거 뭐 뭐봐요 형? 약간 그거 비슷해. 한입만 먹어. 뭔데? 혜령이 또 이렇게 또 동물을 사랑해가지고 네. 어떻게? 요즘 또 회색 늑대한테. 회색 늑대. 그냥 늑대 아니에요. 걔랑 막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개와 늑대는 굉장한 차이가. 아니야. 늑대 멋있어. 나한테도 질문 같은 거 해줘. 오늘 도영이랑 저랑 1:1 스파링 하기로 했는데. 아 그렇죠. 밤에 하기로 했죠. 밤에 하기로 했. 잠깐만요. 이 위에 이거 삐쳐 나오는 머리 한번 찍어주고. 어 태영이 진짜 멋있어 지금. 윈윈이랑. 네? 몰라 그냥 약간 아니의 커뮤니케이션 센터 자시씨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. 또 섹시한 대회를 한번 섹시 대회? 네 섹시 대회 할 건데요. 거의 네. 상실 여러분의 평가 꼭 밑에 댓글에 말해주시고요. 네 팬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지 입덕 포인트 하나 어떤 포인트요 형? 아니 뭐요 말하다가 왜 안 해? 와 여기가 너무 이뻐요. 윈윈 니 的魅力是什么? 내가 너한테 이름 얘기할 때 하라고 하는 거 있잖아. 한번 해봐. Let's 윈윈. 아 다 처음부터. 나 먼저 버렸어요. My name is. My name is. 윈윈. 싫어하지 마. 윈윈. Let's. 싫다 윈윈. 아 아주 좋았어. 아 귀여워 죽셔. 테일이 형의 섹시한 모습. 손가락이 굉장히 짧으신데요. 길어졌어. 윈윈이. 아, 한 3초 버텨줘야 돼, 3초. 태용이 자는 척 하고 있고, 이제. 3, 2, 1. 지금 입꼬리 올라가고 있고요. 다른 얼굴은 이제 의자로 가려져 있는데 이 입술 포인트 아주 좋고요. 오 섹시하면 우리 또 유태 아닙니까? 아 저는 과자를 먹겠습니다. 와 아주 좋았어. 와 이제 재현이 이제 어떻게 갈지 이제 먼저 할 걸. 기준을 높였어 유타가 또. 섹시가 뭐 섹시. 지금 하는 거야 뭐? 아주 좋았어. 전 안 섹시해요. 저는 귀여워요. 도영이가 어깨가 넓잖아. 럭비 선수야 거의. 그럼 럭비 한번 보여주시죠. 럭비. 지금 억울하시더라고. 아니 억울하진 않아요.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앞으로 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가자. 지금 코미디 팀이잖아. 다 박수 쳐. 빨리 부담 줘. 와. 아. 액션 해줘야지. 아까 보던 늑대만큼 데일 씨는 섹시했나요? 뭐 나쁘지 않았어요. 윈윈이? 네. 누가 제일 섹시했어? 일타예요. 약간. 아 감사합니다. 사람이라는 게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재현이가 나는 멋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어요.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재현이는 밝은 사람이다라고 하며. 재현이는 밝은 사람인 거. 윈윈이가 저를 섹시하고 섹시한 사람이라고 말했죠? 그러니까 저는 섹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. 아 일리 있었어. 남이 보는 내가 나다. 어떤 사람이다라고 신경 쓸 필요 없어. 그때는 물어보세요 주변 사람들한테. 도영이? 네, 재현이 왔고요. 네, 자극적이었던. 자극적이었던. 오, 단어 선택 아주 좋아요. 유타 형이. 오, 도영이네요. 그러니까 탈락! 도영이의 벌칙 귀요미 3종 세트. 오. 하나 둘 셋 하나 뭐야 하나 둘 셋 둘 아 눈치 드나요 세 번째 가요. 하나 둘 셋 아 볼지르나요? 어떻게 분발할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. 아니 레퍼런스 삼아서 공부도 하고. 지금까지 잔시씨 캠이었습니다. 여러분 인사해 주세요. 빠이빠이. 안녕.